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선배님 모실 텐데 누가 나오시나요? 이제 탱고 박님 어제 다들 배꼽 잡고 뒹굴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말처럼 탱고를 잘 추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요. 탱고도 잘 추세요? 탱고박을 왜 탱고박이라고 지셨나요? 탱고를 잘 치는 줄 알고 그런 우리는 아니에요? 아, 춤하고 아무 상관없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니 탱고도 추려면 저하고 저보면 아는데 저희들하고는 틀려요. 저희들은 노래만 하지 장구만 치지 옛날에 박사리 분들은 선배님들은 만담에다가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네, 노래는 기본이고 자 그러면은 한번 모셔볼까요? 큰 박수와 함성. 저희는 영일대 자매 예령 어서 분발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박수 안 친다. 아, 스트레스밖에. 콘돔을 먼저 끼워야 이거 이 소독도 되고 그래요. 예. 아이씨, 불 피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안 보이네. 아, 물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자들 그 가랭이 벌리지 말, 냄새 풍기지 말고, 이 오물리고 있어. 여름이라 고약해 그거.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 축하 휴가 오셨죠? 예, 축하들 드리고 건강하시고.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 하시기를 이 탱고박이 빌어드립니다. 노래 가자.
내가 들어갈라 할 때 그럴 때 앵콜 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물리셔 불알이 좌측으로 쏠려갖고 늘 보기가 흉하고 바람이 들어가야 돼. 밥 묻나? 밥 묻나? 빨리빨리 대답해 시간 없어. 근데 요즘에는 이 여자분들이 이 남자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잘해야 돼. 옛날하고 틀려. 이제 그 이 남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 정년 퇴직하면은 뭐가 많이 나와? 퇴직금. 그렇지. 다 연금으로 해서 막 퇴직금도 많이 나와. 막 운다 여자가. 여보 고생했어 여보 하고 처음에는 울어. 한 이제 1년 2년 지나갖고 이것이 이제 한 70세 되면은 이제 밥 달란다고 두드러 패 여자가. 그렇게 잘해야 돼. 한 75세 되면은 놀러 간다고 두드러 패. 응. 그 이제 80세 되면은 저 옆에 동네 영감은 산에 가는데 당신은 왜 산에 안 가고 두드러 패. 맞아. 응. 근데 85세 되면은 자다가 눈 떴다고 두드러 팬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해. 응? 알았죠? 그래 남자분들 잘해. 그러고 엿 먹을 때 뭐 이빨 없다고? 엿먹는 것도 요령이에요 요령. 엿을 딱 입에다 넣어. 그럼 요것이 노골노골해져. 그럼 입천장에 붙여 엄지손가락으로 요렇게 하고 30분을 빨아먹어. 30분을 빨아먹어. 요령도 먹는 것이지 무슨 뭐 엿을 갖다. 다음 노래 뭐야? 제목을 얘기를 해봐. 헷갈려. 사랑아 그거 했잖요. 사랑가.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이건 너무 세, 너무 세. 막, 확 질러야 돼, 소리를. 통과, 통과. 옛날 노래 있을 거인데 이거 그래 도약해 드시고 가자 박수 내가 좀다가 내가 대학 다닐 때 관리 전문이었거든 키가 적어서 평가를 했는데 그거 보여줄게 내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날씨가 덥고 막 이러면 좀 박수 치기가 힘들잖아요. 그지요? 그럼 요령이 있어. 박수 안 치고도 굉장히 효과적이 있어. 눈구녕 막 끔벅끔벅 하고 있으면 돼. 박수 대신. 내가 말이 좀 내가 싸가지 좀 없이 들려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좀 싸가지가 좀 없고 설 때도 이렇게 좀 건방지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서 있어. 건강해. 왜 그러냐면 여자들도 치마 입고 조신하게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그냥 식당 가도 책바지 입고 그냥 부담스럽게 그냥 쫙 벌리기로 앉아있어. 이게 건강에 좋다니까. 뭘 쳐다보는 거요? 아이고 참네. 자 이제 이번에는 나훈아 노래 한번 볼게. 나훈아 노래. 나훈아 노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최고 좋아하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1-1번 갑시다. 청춘을 한번 샥 돌려줄게. 응? 그러고 내가 장구 치고 원맨쇼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그 맹생이 안 내내가지고 올라탄 거 본 사람 그거 기가 막혀. 그거 연생이가 그 안 내내면 어째? 야 안 내내 순간에 안 내 뱅뱅 돌면서 이러잖아. 그러잖아. 그치? 못 봤지? 보여줄게. 아이고 춤을 돌려달라 달라겠지만은 기능이 폭경이라 가지고 저것들이 다 가는 게 먹어서 여장 다들을 그래가지고.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가 몰라 진짜로. 나 이상하게 생겼지. 요즘에 그 마스크 쓴 사람 별명이 뭔지 알아요? 인물이 눈구녕 우결은 다 이뻐 보이잖아. 벗었다면 뭐야? 마귀꾼. 그래요. 요즘 이제 이게 코로나 걸리고부터 유행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형님 그 눈 뜬 거요? 감은 거요? 감은 눈이 그 뜬 눈이 그래요? 안 그래. 아, 또 뭔 눈이 저렇게 와이사스 탄죽군이만. 근데 보니까 부황의 문화재처럼 생겨버렸어요. 박수 한번 주시오.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 눈이면 빠마 잘 나왔네. 그 연탄불에 흔들어 본 거요? 요즘에 빠마 할 거 없어 비싸게
연탄 한번 피워놓고 그냥 흔들어보면 이렇게 돼. 기똥차게 잘 돼. 그럼 노래 하나 더 할까? 누님 마스크 써. 승질도 꾸지 말고. 아따 이쪽에 불 좋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처음으로 저 밑에 지방에 이 나훈아 씨는 목소리가 조용해. 옆에 사람한테도 식사했냐고 물을 어떻게 묻냐고 밥 무엇입니까? 조용히 물어봐. 근데 남진 어쩐지 알아? 남진은 아야 밥 먹어버렸냐? 어? 먹었어? 이렇게 해. 그 사람 노래 한번 불러줄게. 아니, 그러고 이제 장구 치고 원맨쇼 시간이 많이 여기는 짧잖아. 10시 반까지 밖에 못한대. 근데 다른 해수욕장은 새벽 2시까지 연다. 여기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나봐잉. 준비됐어요? 1-1번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목화가 저러겠잖아요. 가는 길에 처먹어가지고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준비됐으면 갑시다요. 인사를 잘 얻어보고 귀엽네. 아휴, 이게 무거워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어. 이게 너무 거시기하고. 이거 저 혹시라도 이게 보고요. 이거 좀 흥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 가짜여요. 이거 스타킹에다가 양말 20컬러 넣어가지고 불알도 달았어요. 여기다.
시큰 해가지고 스타킹에 이렇게 어이하지 말고 그래서 연장사는 이렇게 좀 모질려야 재밌어요. 너무 똑똑하면 재미없어. 저 새끼들 좀 똑똑하면 재밌어. 약간 나처럼 모질인 듯 해야 이거 불쌍해서 연도 팔아주고 그런다. 그치? 그치? 대가리 까딱까딱 해봐. 그러고 나를 아름답게 쳐다본다. 시작! 누가 째려보라 했어. 씨, 눈 깔아. 씨. 째려보고 있어. 준비됐어? 응, 가자. 1-1 처음으로 누르면 된다니까. 그래, 1-1.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목화가시 나온다니까. 칠까? 원맨쇼? 응. 여기 오빠 지가 갖고지 가지러려고 오빠 아이고 얼굴은 나보다 어렵게 생겼는데 팁 주고 그러네. 야 한 장밖에 안 주네. 두 장 줘. 아 이거 누가 5만원짜리로 바꿔줄 사람 없어? 하게 요즘에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 아저씨. 오빠가 안 줘 아저씨. 아가지고 아새끼? 아 아저씨 나 아저씨 기꾼이기 아이고 고마워 죽건 누님 고마워. 내 자지 한번 만져보시오. 싫어? 만져봐도 괜찮은데 뭐 가짜인데 뭐. 가짜인데. 아저씨 또 있어? 씨발라 쉬어야돼. 5만 원짜리 바꾸려고 야. 아 여기 있어. 아니, 박원에 그냥 가져요? 아이고, 배운 새끼구나. 고마워요. 야, 역시 배운 사람. 왜 그냥 또 만원 갖고 가면 바꿀 게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귀하게. 이게 10만원짜리로 바꿔줄 사람 없어? 없으면 할 수 없지. 원맨쇼 먼저 하라고?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항이 어디요? 항. 가장 가까운 항. 포항. 포항. 경상도는 포항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씨. 포항.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맨쇼. 맞아.
예, 원매진. 여기서 제주도 가는 거. 이거는 이제 백악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쫙 가네. 이제 여기서 이제 쫙 이제 중국, 중국. 이게 에코가 이게 영 안 맞네. 좀 더 그래야 돼. 아, 박수치지 말어. 이제 시작이. 두 장 가서 박수치고. 자, 캘리포니아 가자. 나 이제 그게 아니고 내 장구 치기 전에 참 미안한데 요즘에 좀 어려워요. 각설이가 3년 놀았다. 집구석에 돈이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내가 뭘 하나 팔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죠? 팔아야 되겠지요? 그죠? 야, 이쪽에는 씨발 어떻게 봉천동이냐? TV 하나 안 나오냐? 여기는 명동인디. 에라 봉천동 씨. 해는 설이여요. 기분 나쁘게 농담으로 하는 거야. 진짜 있는 사람은 안 줘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뭐를 하나 팔까? 뭐? 비누가 좋아요? 응, 비누. 응. 부탁 좀 할게요. 자, 갑니다. 출. 자, 아이고, 하나씩 팔아주세요. 어렵습니다. 출.
진짜로. 근데 사실은 우리 각설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누구나 다 어렵겠죠. 요즘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 한둘이 한두 사람 자빠진 거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전쟁 통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각설이 공연을 마다하지 않고 한 분 두 분 이렇게 대성화를 이뤄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연하는 동안 이 탱고 박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미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리 질르면 내가 되게 잘한 것 같아, 진짜. 한 번 더 소리 질렀죠? 귀여운 것들. 네, 자, 다음엔 이번에는 내가 사실은 장구를 치려는데 내가 꼭 다음에 쳐줄게. 우리 선배님 한번 모실게요. 아주 무명 가수 시절 때 지금까지 지금 무려 40년을 예, 방송을 못하고 난장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생은 물러나고 바로 우리 나금비 선배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금비 선배님이 나올 때는 박수치기가 조금 힘들면 문근영만 끔박하고 계시면 돼요. 자, 선배님 준비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런 가물로 지나가고, 아, 어떻게 이 속으로 들어가냐. 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나는 왜 이렇게 띵띵한가 몰라, 진짜. 자,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나금비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